목사님 목사님 아니 왜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진짜 너무 웃기다 난 고발은 이미 하셨는데 그러면 더 추가적인 대책 같은 게 있나요? 방역법, 예방법에 따라서 집회 운전병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. 안에서 혹시 방역 예방법 수칙을 위반한 부분으로 보였나요? 지난주보다는 그 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보였습니다만은 그리고 여전히 집회 자체가 금지된 집회를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? 집회가 아니라 예배잖아요. 그 거리를 뭐 거리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마스크를 안 썼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이어폰으로 조치하고 있었나요? 오늘은 일부 또 어린이로 대청소를 했는데 마스크 안 쓰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왜 2m 안 지켜요? 일반 신도들도 혹시 신호 파악이 안 되셨죠? 고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 경찰 추산은 한 1200명이라고 하는데 뭐 지난주에 비해서는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위에서는 자꾸 집회 예배는 집회 제외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예배도 집회에 포함되어서 문제됩니다. 예배가 집회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세요? 네, 그렇습니다. 고발을